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영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를 더 뜨겁게 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 중환자와 같은 그런 너무너무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 하나님, 한 시간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온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한 시간, 반드시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한번 함께 그 일을 같이 시작해 가면 좋겠습니다. 꼭 한 시간 이상 기도하실 분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분들은 괜히 분위기만 흐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반드시 기도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더욱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셔도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최선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한 시간 이상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이다. 오히려 믿고 감사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찬양입니다. 그의 삶 속에 어찌 찬양할 만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리고 찬양의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은천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을 다 불러서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에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신대원생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장학금을 수령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 목사님은 목회가 많이 어렵고 늦게서야 아내와 두 아이, 네 가족만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에 대한 실패와 좌절감으로 힘들어하는 때에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를 좀 만나자고 하더래요. 만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가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빠가 이렇게 목회 실패하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너가 보면서도 넌 어찌 목사가 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실패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러 가세요. 어디로 가라는 거냐? 누구에게 가라는 거냐? 예수님 앞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실패했다고 하시면 아버지는 실패고,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학비가 문제죠.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은천장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이번에 학교를 등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아들의 고백,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이건 실패가 아니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은 꼭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선교사님 딸을 대신해서 장학금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자녀들 교육이었답니다. 도무지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늘 힘들어 하는데 10대가 된 딸이 어느 날 아빠, 저도 선교사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얼마나 대견하게 느껴지는지, 그래, 내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참 감사하구나. 이제부터 너는 선교사답게 한번 살아보거라.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저희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라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을 학비를 지원해 주지를 못하니까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또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더래. 근데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 선교사예요. 괜찮아요. 선교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은전장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아주어서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 선교사님의 딸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가 노래 부른 건 아니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말고는 조지 밀러 목사를 아마 대부분 꼽을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 그가 스무 살 때까지는 참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 73년 2개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 그저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닙니다. 고아들을,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길러냈습니다. 200명의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과 그리고 사상과 사역에 대해서 그가 강연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조지 밀러 목사님의 우리를 향한 호소를 그 책 맨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호소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단을 위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일생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살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라고 하면 악기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리를 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는 너무너무 난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영어 통역을 하라고 만약에 시킨다면 아마 다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하든 또는 요리를 하든 또는 영어를 하든 또는 뭐 수영이나 운동을 하든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해보신다면 아마 다 악기도 연주하고 그리고 요리도 하고 영어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집중하여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해볼 만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것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그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만 혼자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전도 집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저 분위기 따라서 그저 일어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나?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 이상,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고 찬양하며 내가 살아보았나?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은 있지만 흐지부지 되었는데,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런 결단이 있으신 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신 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놀라운 꿈을 심어주고, 뭐 정치는 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 목회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참 엿새 내내 모세가 죽은 그 상황 앞에 절망하고 있다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라,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29 목사님들과 계속 그 꿈을 꿉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장소에 세워지느냐,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느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29 목사님과 종이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회가 그렇고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의욕을 꺾어버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그 꺾이지 않는 의욕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간증했지만요, 사실 올 2학기 때 번아웃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한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번아웃도 일종의 이게 우울증이래요. 그게 참 그럴듯하다 싶은 게요, 내 생애에 새벽이 즐겁지 않은 적은 이번 2학기가 처음이거든요. 눈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안 읽히죠? 뭐 차라리 이러니 그냥 뭐 잠이나 자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빨리 이렇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간증을 하면 이번 주 내내 후유증이 좀 있어요. 뭐 우리 누나한테 전화오고 아는 분한테 전화오고 어이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그러는데요, 저는요 극복된 것만 간증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극복한지 아십니까? 방치 안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이를 안 물고 일어났고요, 새벽에 앉아가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며칠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금방 회복이 되던데요. 개척 초기에 또 이명이 왔어요. 이명. 하여튼 우리 29 목사님들한테 요새 제가 뭐 계속 협박 많이 합니다. 이제 개척해봐라. 겪을 거 다 겪는다. 저도요 기절도 해봤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수면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막 설교를 하는데 기억나요 지금 그때가.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지 지금? 이 몽롱해가지고.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한 건 저의 새벽이에요.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회복시켜주고 하니까, 이명 그거 평생 간다고 또 그러던데요. 금방 나왔습니다. 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유로코스터에 강사로 갔는데 그 쟁쟁한 강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식당에 아침을 먹는데요, 와 이런 소리가 귀에서 들려서 상대방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고역이더라고요. 지금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 하면서 있는 거. 아니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는 척 많이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걸 보냈는데 그 고비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신나지 않는 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 같은 낙심되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빠져 있다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의욕을 되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의 때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위기의 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기 일어나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홀로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대단한 종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무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때도 홀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니까 그게 그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광야로 그렇게 영적 침체를 만나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중에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지난 가을에 제가 겪었던 게 그거거든요. 지난 가을만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저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런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정상에 빠져 계시다면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런 악물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남겨진 7천명이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장소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아, 이 교회 간다니까 안 빌려준다니까. 여러분 진짜 부탁하는데요, 그 대안학교나 뭐 무슨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있으면은 진짜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 얘기 계속합니다. 그것만 우리 득보자 이러니 절대 하지 마라. 학교를 빌리면 학교에 막 장학금이고 뭐고 막 있는 대로 투자를 해주고 안 그래도 숨겨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아시는 분은 꼭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제 장소를 못 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나도 겪었다. 분당을 다 뒤졌는데도 장소가 없었는데 딱 한 군데 70평 뭐 조그만한 공간을 얻었더니 인근에 있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비굴하게 빌었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새벽에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때 보여준 인물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 아닙니까? 제가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평 장소 못 들어가는 거가 네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왜 과장하느냐고. 장소 없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너를 믿고 함께 하기로 한 20, 30명의 고마운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왜 현실을 과장하느냐고.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거 아닙니까? 하늘이 노랗고 이게 다 끝난 것 같은 거, 그게 사단의 과장된 공격이에요.
뭐가 끝났습니까? 뺏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를 믿어주시는 그 고마운, 아니 그 당시에 주옥 같은 옥하는 목사님을 내려놓고 사랑의 교회를 떠나 이 어설픈 저를 믿고 찾아오신 분이 2, 3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당 장소가 없으면 내 우리 집에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한테 어제의 비굴함을 넘고 너무나 당당하게, 목사님 깨끗하게 포기하고 양보하겠습니다. 천 몇백만 원 손해봤잖아요. 계약금, 그리고 뭐 땅도 못 밟아봤는데 뭐 꼬박꼬박 월 그 관리비 다 내면서.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이 분당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내내 천 몇백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의 기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가 힘드세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남겨진 7천 명이 있습니다. 이제 29 교회로 흩어지는 게 그렇게 슬프세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흩어지는 게 결별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예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7천 명으로 계속 세워져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것이 확신이 되느냐? 말씀이 임할 때예요. 말씀이. 이 일은 결단코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다. 지난주에 29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세상과는 좀 다르게 가보자고,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요 당연히 우리 드림센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담보로 해서 대략 지금 추정컨대 뭐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29 교회가 이제 세팅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 제가 헌금을 요청하면서 세상과 좀 다르게 가보자. 아니 29 교회가 우리 교회랑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은 막 성도 엄청 따라가고, 이제 막 저 강북의 먼 지역의 분들은 이제 얼마 못 따라가니까 부익부 빈익빈, 막 어떤 교회는 막 헌금이 남아 돌고 어떤 교회는 막 인테리어 할 돈도 없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 통장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4월 1일까지 좀 계속 그렇게는 안 갑니다. 모두가 다 한 통장으로 헌금을 해서 부자 교회도 없고 가난한 교회도 없고 똑같이 필요에 따라, 지난주 제가 21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청구하면 심사도 없고 금사도 없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더 넉넉하게 청구해라. 원하는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통장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더니요, 제가 한 주 내내 받은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아닌 분들이 깜짝 놀랐던 게, 미국에 계시는 권사님이 새벽에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아는 분. 더 자세히는 얘기를 못해요. 금방 알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헌금하겠다 그러시고 지방에서도. 지난주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뭐 엄청 무거워요. 우리 직원이 되게 무거워했습니다. 딱 열어봤더니요 동전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니까요 광주 광역시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요 수년 동안 모아오던 동전을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집회와 함께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쪽지처럼 몇 자를 손글씨로 쓰셨더라고요. 29교회 새로운 씨앗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울컥하는 한 대목이 그 다음에 이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일만서도 파송 운동하고 지금 4대 비전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광주 광역시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성도님이 그 정성껏 모은 동전 또 헌금 다 보내주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함께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한 번 더 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헌금해 주신 거 1차적으로 29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으로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 다 회수할 겁니다. 다 헌금 주시면 그 돈은 단 한 푼도 분당 우리 교회나 29교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수된 그 헌금은 이제 또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하여 뭐 한 3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자. 우리가 좀 다른 길로 안 걸어가보자.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진짜 부탁합니다. 내년에 우리 다락방도 못해요. 지금 순장님, 상당한 순장님들이 29교회로 가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구역 모임 소구를 못합니다. 뭐 다른 것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전교회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교회의 모든 걸 걸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선포합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별 성경 해설을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보내준 걸 봤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 교수님들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이분들이 권별 성경 안내를 매주마다 이제 영상을 제공해 주실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월요일 목요일마다 읽다가 진도를 놓치시는 분, 창세기는 지금 34번째 읽으시는데 출애굽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시는 분이, 이게 작심삼일 읽다가 놓치면 그냥 끝이다, 이거를 막아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읽다가 좀 게을러지거나 또 바빠지셔가지고 놓치면요, 월요일 목요일 날마다 석장 단위로 그 성경 내용을 국내에 있는 우리 전문가 목사님들을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강의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 놓치면 그냥 그날부터 다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올 연말까지 뭐 드문드문 읽더라도 계시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동안 우리 새벽 기도회는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해왔는데요,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 진도에 맞추어서 이제 새벽 기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그것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별로 강조하는 것을 익히고 석장 단위로 익히고 성경 권별로 내용을 익히면서,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성경 읽기 다운받으시고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저는 참 마음이 비장해지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함께 정들었던 우리 성도님,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어제 내내 마음에 머무는 추억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특사 때마다 참 기뻐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 가사를 제가 많이 보니까 참 눈시울이 붉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그 다음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닌 것처럼 오늘 여러분 원근 각처에서 가정가정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든 하나됨을 말해주는 것처럼 29교회로 흩어지는 걸 이별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예요. 우린 여전히 꿈을 갖고 갈 것이고요, 우린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여 같이 꿈꾸며 같이 춤추며 함께 울고 함께 울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갈 길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7장 20절과 2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 후회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을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겨서 배를 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구원의 여망만이 다 사라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냥 얼핏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은데 여러분 당시에는 여행을 할 때 항해를 할 때 나침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 여행을 해요? 해와 달을 보고 그걸 보고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된 거죠. 요즘 시중에 나오는 이번 여름 그 휴가 시즌을 통해 나오는 개봉된 영화들을 보니까 1, 2, 3위가 그런 영화들이에요. 첫 번째가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고 두 번째가 싱크홀, 세 번째가 인질. 그 요즘 나오는 영화들 대부분이 재난 영화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일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재난들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재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난이 오면 나만 죽을 것 같으세요? 나만 살 것 같으세요? 저는 이상하게도 나만 살 것 같은 소망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저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재난 가운데 나만 살 것 같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조금 지나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누군가 나를 구해줄 거야, 구조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움과 무서운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재난보다 무서운 것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해도 별도 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 날이 지났다. 영어 성경에는 many days,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이 얼만큼이냐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릴 것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상황에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해준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지금 이 풍랑을 지나 죽음의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너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너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러니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죠 제가 어떤 장로님 댁을 신방한 일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기 전에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찾아갈 수 없었고 제가 전화로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전화를 받았을 때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장로님께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갈 길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아들 가족과 그 부인 권사님이 저기 저 뒤쪽에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회사 일로 홍콩으로 주재원으로 떠나게 됐고 이제 어머님을 놓고 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 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 그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내 할아버지가 만나기 위해 장로님이셨고 내 아버지가 만나기 위해 장로님이셨어. 하나님께서 너도 이 교회 장로로 세우시려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내 믿음을 잘 지켜. 그 가정에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이 지나가는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며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시고 저에게도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장 먼저 요 일들이 진정되면서 춘절에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여행을 허가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문에요, 중국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사람들에게 여행을 가라고 다 선포를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유라굴라의 광풍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으니 시편 23편을 꼽아요.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세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미국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다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이 구절이 몸으로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보면 그 아프리카 초원에 막 뛰어대는 뭐 캄팔라 뭐 이런 얼룩말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그 지오그래픽 같은 걸 보면서 이 캄팔라와 같은 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동물들은 양들은요 푸른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해봤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양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자유롭다는 확신이 들 때, 두 번째, 털이 많은 이 양들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해충이 없을 때, 세 번째, 이 무리 가운데서 다른 양이 다른 양을 공격하는 문제가 없을 때, 네 번째, 배고프지 않고
지금까지 잘 먹었으니 내일도 먹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는 광풍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누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 말씀 구절의 핵심은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는 풀밭에 누워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 때가 아니라 주와 함께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한 주 전 제가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예화로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김병삼 목사와 함께라면 기억나세요? 오늘 다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주와 함께라면 우리가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라면 우리들의 사명이 살아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때, 그때는 다윗이 왕이 돼서 국가를 통일하고 이제는 그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는 그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황혼 무렵에 저기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짓죠.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곤고했던 때는 언제냐면 그의 가장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이 없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가장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 매를 맞으며 돌을 맞으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유라굴라의 광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할 때였어요. 다시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랐을 때 붙잡을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누고 싶은 것,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주와 함께 우리를 속해 주셨던 이 믿음의 고백,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